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익 시험이 있었어요. 5월 14일, 5월 달에 두번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오늘 있었습니다. 저도 시험을 봤고요. 여러분, 시험을 본 분도 있고, 안본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이 토익 후기는, 본 분들은 하루가 지나면 어떤 답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반드시 당일날 내가 정답이, 어떤 걸 했는데 틀렸고 맞았고, 또, 살짝 찍었는데, 운 좋게 맞았다. 이런 것까지 다 챙겨놔야지 다음에는, 확실한 실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보는 이유는요, 단순히 정답을 정리하고 맞추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또 내가 한번 반성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또 실수를 했다. 또, 아니면, 다행스럽게 맞췄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많이 없을 거예요. 실력대로, 아, 이게 틀릴만 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시험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면서 총평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없는 거는 일단 저작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 바라겠고요. 시험의 특징과, 뭐, 내용의 정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살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1은, 쉬웠어요, 난이도가. 쉬움으로 갈게, 이지. 네. 자, 별로 그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오답이 없었고요. 또, 사진도 뭐, 시선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른 곳에 정답을 주거나 이런 것도 좀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섯 문제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나 언급을 좀 하자면, A woman is posing for a picture. 자, 이게 출제가 됐었는데, 남자가 사진을 찍고 여자가 포즈를 취했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렵게 내줬으면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은 맞췄고 다른 학생은 좀 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이게 어렵게 나왔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A woman is having her picture taken. 사물사역이라고 하죠. Have 사물 PP. 여자가 사진을 찍도록 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아마 냈으면 난이도가 꽁충 뛰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답의 매력도를 보이는 오답의 함정을 만약에 줬다면 A woman is taking a picture 이러면은 또 많이 틀린 학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을 한국말로는 내가 찍어도 찍다 그러고 내가 찍힘을 당해도 찍다 그러죠. 근데 taking a picture는 셔터기를 직접 눌러야지만 가능한 그런 답이 됩니다. 그래서 A man is taking a picture 이렇게 했었으면 맞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진 설명 아까 했으니까 이게 맞고, 자, 이것도 맞고요. 자, 이거는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되죠? 이거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것들 그다지 언급할 만한 게 없었고요. 파트 2 갈게요. 파트 2는 미디엄 정도라고 볼게요. 미디엄이나 아니면 이제 이거는 그냥 파트 2를, 얘만 절대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이나 나왔던 지난 시험하고의 어떤 상대성? 난이도를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약간 저는 기존에 냈던 그런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떨어진 걸로 느껴졌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두세 개 정도가, 아, 이런 식으로 답을 주네라는 게 다른 두 가지가 더 정답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돼서 되는 얻어 걸린다 그러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이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두 개의 오답이 확실하게 정답을 밀어주는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정답 확률이 높은 거 있어요.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 안 그렇다.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을 했는데, 미확실 같은 거 있죠. 확실하지 않아서, 나잘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 안 그래 이런 것들 그 다음 내가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답을 못 주는 거 I haven't decided yet 그 다음에 그게 결정나지 않았다 그러면 It hasn't been decided yet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정답 처리가 안된게 제가 풀면서 좀 의외다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정답이 거의 99%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답이었던 것들이 이제 두 개가 있었고요. 다른 쪽에 정답을 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역시 I'm not sure. 자, 이거를 좀 답으로 썼던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를 계속 갈게요. 그냥 파트 3하고 파트 4는 미디엄 헐 정도? 두개더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LC에서는 가장 당연히 어려운 게 단연 파3죠. 문제 수도 많고 그래픽이 3개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파3가 그래픽을 3개 가져가면 파4는 2개 가져가고 파3가 2개면 파3가 3개 이렇게 된다 그랬죠. 3개가 이제 연이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에 그래픽을 풀기에 조금 버거웠다 싶으면 뒤에 그래픽이 준비를 하는 게 조금 급급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는 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픽에서 여러분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악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질문에서, 악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뭘까요? 이러면서, 핸드메이드다라는 게 이제 답이 되면서 나왔던 게, 할인을 얘기를 했었어요. 10%는 프라이데이에, 온리 프라이데이에 할인을 하고, 15%는 세레데이에 할인을 합니다. 그랬고, 20%는 썬데이 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기타를 사러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타를 사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점원이 일요일날 20% 할인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다시 오세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저 어디 가는지 하여튼 기타가 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겠다 10% 그냥 10% 할인받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20%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금요일로 처리가 됐던 그런 그래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록새록 기억나세요? 시험 보신 분들은?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도서관 문제 있었어요. 도서관. 네. 여러분, 도서관 문제 기억나세요? 도서관이, 커리를 이제 발행을 하잖아요. 이용하도록 이용객들에게. 근데 남자가 카드를 잃어버렸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포로카피는 복사가 0.5불이었고 또 레이피 연체료는 제가 다 기억 못하죠. 뭐 얼마였다 또뭐 무비 렌터 빌리는 거 이걸로 기억하고 마지막이 아마 라이브러리 카드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만드는 거에 대한 수수료가 5달러라고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남자가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불할 거는 카드를 다시 발행받기 위한 그 금액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5불을 지불하는 게 정답이 됐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래픽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스의 메뉴가 보였었어요. 주스 메뉴. 주스 메뉴를 줬는데 번호를 줬었어요. 1번이 뭐다, 2번 뭐, 그 다음에 또 3번 이렇게 컵 모양의 그림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 주스에 들어가는 재료를 줬습니다. 첫 번째가 오렌지 앤 라임이었고요. 레몬. 오렌지 앤 맹고가 두 번째였고요. 자, 세 번째가 애플 앤 피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애플 앤 오렌지였었어요. 근데 이제 망고가 빠진다 그랬거든요. 망고를 빼자. 그래서 메뉴에서 없어지는 건 뭘까요가 2번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연거푸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84에서의 그래픽은 자, 84에서의 그래픽은 솔로 패널 인솔레이션이라고 해서 태양열 판을 설치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논의를 할게 무엇일까? 이랬는데 무엇인가 할 것은 자, 이거는 그래픽이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내용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해서 연계적으로 그걸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뭐 우리가 서브했는데 가장
그게 점수가 높았다, 두 번째로 높았다, 가장 낮았다 이러면서 그 주제를 직접 얘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해서 가장 높았다 그러면 숫자가 제일 높은 거겠고요. 두 번째로 높은 거를 논의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겠죠. 가장 낮은 거, 그리고 숫자가 가장 낮은 거 이런 식으로 줬었는데 이건 아예 언급을 좀 명확하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Basic procedure. 저도 오늘 시험을 보고 이제 여러분한테 후기를 해드리니까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얘가 베이직 프로시저리 아마 12의 숫자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위로 얘기하자면 세 번째로 높았던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98번부터 100번에 해당됐던 문제가요. 할인을 하는 그 상점에서 얘기였었는데, 안내방송. Accessory하고, Footwear이 할인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몇 층이 할인하는가가 2층이, 명확하게 이제 도표에서 줬었죠. Footwear과 Accessory를 2층에서, carry 하니까, 이렇게 end. 자, Accessory. Accessories.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답이 됐던 문제. 자, 그 다음에 8-5.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8-5로 넘어갑니다. 자, 8-5는 좀 쉬운 것들은 제가 언급을 안 하고요. 정리할 거리가 있는 거나 아니면 약간 어려웠던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전치사 쪽에서는 뭐 for 있었고요. for a list를 위해서 전치사 for, 그 다음에 기한을 나타내는 by가 나왔었고요. 또, 뭐, except이 이제 첫 번째 시작으로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except, on, 무엇을 제외하고.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by라는 요 단어가 기한을 나타내서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자, 페이지 좀 살짝 좀 줄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바이는 기한의 완료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언틸은 지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의 차이점은 by는 전치사밖에 안 되고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두 개가 다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until이 또 접속사의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여러분 not가 있었고 until이 있었어요. 제가 이건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를 until까지 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이때야 비로소 동사입니다라는 긍정 해석을 하는 게 직청직직해 직독직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are not able to 부정사 until 이렇게 이제 절이 뒤붙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할수 없다. 그래서 until이 접속사로 출제가 됐었고요. by가 전치사로 출제가 됐던 그런 달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자, 명사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명사는 어휘, 어법 다 물론 나왔는데요. Fashion Industry가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럼 Fashion Industry는 그냥 복합 명사로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우리가 뭐 패션 업계라고 해서 이거는 복합 명사로 풀어야지 형용사 명사 관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답이 뭐가 있었겠어요? PP가 있었습니다. Fashioned.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접하지 않아서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데 복합 명사에 약간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들, 기존에 나왔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ing 형태가요, 분사형사가 아니고 이것이 파생 명사여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반하는 것이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던 복합 명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dentifying, identifying data. 자, 이런 거. 얘는 뜻이 감별, 식별, 데이터
이고요. 그 다음에 어렵진 않지만 많이 접해봐서 트레이닝 세션 있고요. 자, 또 savings plan 이런 거 있습니다. savings s를 붙이는 건 이 단어 자체가 명사예요. 그 saved 이런 게 오답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monitoring 이런 거 예전에 출제했었죠. monitoring system 감시 시스템 이것도 monitor did 이런 게 이제 오답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떨어진, 이제 다른 것들은 난이도가 좀 떨어지면 이런 거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PP를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제 교재 보시면 여러분 5강에 다 정리가 돼 있죠. 클리닝 서비스도 있어요. 클리닝 서비스, 어려웠던 거 있네요. 메일링 서비스. 클리닝 서비스, 메일링 서비스, 마케팅 캠페인. 자, 이런 것들 ing 형태들 제 교재에 다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좀 적어 드릴까요? 그냥 클린 디드가 오답이었겠죠. 클리닝 서비스. 클리닝 서비스 또 마케팅 캠페인, 마케티드. 우리가 많이 독해에서나 뭐 LC에서나 들어보고 접해 봤으면 익숙해서 빨리빨리 풀지만 identifying data나 모니터링 시스템, 세이빙스 플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테일 세일. 자, 이것도 그냥 뭐 소매 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리테일링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동사가 ing를 달고 명사 수식하고 타동사는 PP가 명사를 수식하는 이러한 분사 형용사의 어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PP로 잘못 풀던가 또 명사를 해야 되는데 또 ing라던가 이렇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설명을 좀 드리자면 make a commitment 명사 부분을 좀 얘기하니까요. 자, 그럼 make commitment 어가 있었고요. commitment to 그래서 어디에 기여하고 전념하고. 자, 이게 이제 명사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건 take를 쓰고 어떤 걸 make를 쓴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make 뭐 너무나 많죠. 그죠? make allowances for 반역구 무엇을 고려하다. take precautions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거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꿨으면 안 돼요. Take allowance for 하던가 make precautions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restoration도 있었어요. 이것도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카테고리 있었어요. 어휘 문제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명사 부분을 제가 좀 다 끝내고 다른 품사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repetition repetition. 자, 이게 avoid의 목적어로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또, 기타, 뭐, 86까지 언급하면 또 어휘 문제 좀 많은데, 그거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형용사로 갑니다. 형용사. 형용사 어떤 문제 나왔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형용사는, 제가 이제 부사 설명 드릴 때 좀 부사가 약간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뭐, 분사 형사이기 때문에 이제 동사 부분도 말씀드리면, 썸미리르, 수동태,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또, 형사가, 동사 부분에서의 분사가 조금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aimful space, 기억하세요? aimful. 자, 이게 좀 넓은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사로 갈까요? 부사? 자, 그럼 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A라는 office가 is 빈칸 opening 이렇게 했던 문제 있었어요. 오프닝 비즈니스 with 가까운 미래를 대신하는 게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30
employee, 30명의 직원과 함께 이제 비즈니스를 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요 중간에 들어가는 부사가 regularly가 있었고요, routinely가 있었고요. 그다음 formally 이렇게 제가 3개 기억하는데 regularly로 많이들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오프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하는 거에 이거는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빈도하고 관련되게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렇죠? 예, 네. 루틴리 이것도 동작에 대한 빈도를 나타내니까 이게 두 개가 동반 오답 탈락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Formally, 정식으로. 그러니까 격식에 맞게끔 정식으로 비즈니스를 30명 직원으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formally가 답이 됐던 문제가 부사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같은 거는 뭐 늘상 완벽한 동사 주변에 늘하는 거는 또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매달 출제가 되듯이 그런 거는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동사. 동사가 since, 현재 완료. 제가 수업해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과거, 그 다음에 주어, have plus pp. 자, 여기서, merge. 자, 이게 합병하다, 자동사다라고 제가 자타동사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erged의 과거 동사가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타동사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왔었어요. evolve. 자, evolve가 have plus pp. 이렇게 해서 뒤에 목적어가 없었어요. 자, 이게 발전되다. 이런 뜻이죠. 상당히 좋아하는 자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뒤에는 아마 from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뭐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발전했다라고 해서 다른 동사는 타동사였고, 자동사에 위한 하나가 evolve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문제번호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얘기했으니까 뭐할수 없죠. 마지막 문제에서 나왔던 거는 accounts for. 자, 이 앞에 부사 어휘를 냈었어요. 자, 여기서는 probably, 아마도 이것 부분을 설명한다라고 해서, 어떤 확실하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내포한 probably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강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직전 특강, at least. 자,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맞췄으리라 봅니다. 전치사가 앞에 있었는데, 자, at least가 숫자 수식한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 한바탕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at least 10cm라고 해서 숫자 수식하는 부사. 자, 이게 바로 또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렸던 문제는 쉼표 있는 상태에서 여기 빈칸이었고요. 자, 이게 절이 왔었어요. 주어 동사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넣으라는 게 as a result가 좀 독특했습니다. 자, 여러분, as a result는 품사 이름이 뭐죠? 접속 부사. 접속 부사는 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부사로서 출제가 됐던 이 문제. 이게 좀 특징이 있었던 문제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많이 어려웠던 게 마지막 86의 문제였었는데요. 146번이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85에서 어려웠던 거. 자, 캔디데이트라는 거는 아시죠? 후보. 그 다음에 풀이 우리가 보통 수영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 풀은 인력을 나타냅니다. 후보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일할 인력을 나타내요. 이것이 so impressive.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that 합니다. 그랬고, 여기 빈칸이 있었고, the director selects, 뭐, fits well이었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렉터가 선택한 이 부분이 형용사 절이죠. 우리 수업했었어요. 그죠? 2강에서 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여기서 이제 that를 빼서
이 impressive는 이제 so that의 구문이죠, 여러분.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인과관계의 so that인데요. 디렉터가 선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fit를 한다. 우리 인력으로서 적절하게 충족을 시켜준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 이 단어가 수영장 이렇게만 알고 있던가 아니면 뒤에 걸안 보면은 선택하는 게뭐 something이냐 thing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omething이 있었는지 사물이 좀 하나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사람 anyone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고르는 불특정 다는 요구 조건에 충족이 된다. 왜냐하면 인력들이 좋아서 impressive 하니까. 그러므로 anyone이 답이 됐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8, 6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 와트였습니다, 여러분. 4, 와트. 자, 이거는 앞에 내용이 그 공연을 얘기를 했었어요. 공연. 공연이 되게 좋았다 그랬는데 공연이 좋았는데 내가 유일하게 한 가지 좀 애석하게 여길 수 있는 건 일찍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only regret 이래놓고 for 하고 여기 빈칸이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는 문장이 불완전 문장이 붙었어요. was otherwise 달리 enjoyable 했다. 그래서 짧게 끝났다는 게한 가지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즐기만 했다 그랬고요. 이거를 조금 착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자,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만약에 온다면 자, 이게 정답이 된다면 뒤에 무슨 문장이 붙어야 되겠어요? 완전 문장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 부사라는 거는요. 자, 여러분 부사가 이름에 걸맞게 전치사 플러스 그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붙는 게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where이나 when이나 또 how나 why. 자, 이런 것들이 뒤에는 완전 문장을 붙거든요. 근데 이제 전치사하고 관계 대명사의 위치가 들어간다면 전명구기 때문에 얘가 전체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이 뒤에 부분이 불완전 문장이 왔기 때문에 와트가 답이다. 이렇게 좀 관찰력 있게 좀 보셨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격문제가 아니었고요. 관계대명사 여러분 격문제 나왔죠. that 나왔었어요. that 뒤에 동사를 붙여서 주격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8.5에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틀렸을 가능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 안 되고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 붙어서 what 정답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7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난이도적인 면은 일단 뭐늘 어렵죠. 매달 분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문제 푸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8.5, 그다음 8.6, 8.7 순차적으로 푸는 학생들은 점수대가 조금 아직 많이 높지 않은 학생들 왜냐하면 5를 많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타격이 더 커서 7은 어차피 점수대가 높지 않은 학생들은 삼중지문을 다좀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동의어나 아니면 뭐 시력검사하는 문제 있죠. 정보를 빨리 올라와서 찾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한두개 정도는 그냥 찍기 때문에 많이들 못 맞추는데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세븐은 거의 15분 방송을 들으면은 180번대를 풀고 있어서 아마 180번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600점 학생들은. 800점이 좀 넘어도 15분 듣고, 3중지문에 그 2세트니까, 3세트죠, 그죠? 한첫 번째 세트나
이렇게 읽고 있으면 막 다급해서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7의 3중집을 먼저 풀고 거꾸로 올라가서 167번과 168번의 마지막 독해 지문을 푸시고요. 이러면은 한 15분 남았다라는 방송이 들린다 그랬고요. 6를 여유있게 푸시고 시간이 한 3, 4분 남겨놓고 이거는 마킹을 한다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럴려면 5는 언제 푸느냐? 8, 5는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파본 보세요. 또 파트 1의 디렉션, 다음에 파트 1의 1번부터 6번, 자, 또 과감하면 파트 2까지 가서 8, 5를 다 풀어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가 또 말과 참 쉽진 않죠. 그래서, 8, 7에서는 여러분들 뭐, 제가, 내용을 지금 얘기해도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이지 그렇게 생각이 될 거고, 정답이 아마 기억에 대부분 안날 겁니다. 그래서, 제이 사이트 보시면, 토익 후기란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답을 좀 맞출 수 있게끔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더 자세한 뭐 내용은 우리 수강생분들에게도 좀 따로, 예, 얘기를 좀 하는 특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anyway. 동의어는요, delivery가 나왔고요. speech의 동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demand가 좀 어려웠죠. order도 많이 틀렸죠. 이게 requirement가 정답이 됐고요. drive. 자, 이것이 이제 운전하다라는 단어가 motivate를 준다라는 이걸로 출제가 됐던 동의어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동의어는 한두개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세 개까지 좀 냈다라는 거. 그 다음, 지문들이 좀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네.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5월 달또 시험 한번더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 저도 또 시험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어땠는지 좀 저한테 문자나 이런 거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총평을 하자면, 파트 1 쉬웠고, 파트 2도 평범했고, 3, 4가 약간 어려웠던 것 같고요. 8, 5는 예전보다는 난이도가 좀, 갔던가, 약간 쉬웠던 것 같고, 어려웠던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nyone 있었고요. 또, formerly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as a result 좀 독특했던 문제 있었고요. 또, 그냥 툭 보여드릴게요. 예. merge, evolve 이런 것들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86에서 제가 86를 이제 마지막 문제 얘기하다가 살짝 스킵했는데, 시제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plores가 있었어요. 근데 뒤에가 대절에 동사가 현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had explored를 과거로 했던 게 쇼가 지난 밤에 쇼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된 쇼가 뭐 아주 좋았다, 뭐 배우들도 많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head plus PP인 것 같았지만, 이그 극장에서의 어떤 form이나 이런 것들을 좀 explore 합니다. 그것은 대절 이하의 현재 동사다. 이래서 시제를 좀 맞추는 그런 요령으로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았던 게 하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렵진 않았었어요. 기존에 냈던 것보다. 그래서 86는 기존 평따라고 같은 수준이던가 약간 좀 쉬웠던 걸로 느껴지고요. 87은 많이 어려웠었어요. 많이. 예. 그래서 이 관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87의 고득점인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7의 공부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기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의 숙달을 좀 익히시는 게 일단 급선무고, 좀 독특했던 어휘들, 좀 새로웠던 어휘들은 캔디데이트 푸 이런 게좀 새로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의어가 만만치가 않았죠. 그 단어만 보면 표면적으로 주변의 내용 정리를 안할 경우에는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만 그런 게 함정일 수 있기 때문에 연결어휘를 좀 반드시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끼리만 이렇게 봐서 동의어의 의미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인가 싶어서 접근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내용을 좀 읽으면서 표시를 하고 그다음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이런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5월 14일 시험 총평을 마치고요. 여러분, 5월달 두 번째 시험 좀 준비 잘하셔서 좋은 성적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